안전을 얘기해야 함정을 사용하는데 요즘에 지도자분들이 안전교육 굉장히 많이 받으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의식에 대한 변화가 잘하는데 여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안전교육이라고 하면 부상 후에 응급처치를 하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응급처치는 부상 후에 발생된 후에 발생되는 사후 관리고요. 그것도 중요한 거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의식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이 지도자분들이 지도자들에 대한 안전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고요. 그중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셔야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쇼트트랙에서 발생됐던 사고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서 사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담,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에서 주의를 말씀드렸더니 지도자분들이 많은 공감대를 통해서 추후에 그런 위험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걸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.